공모리츠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SK리츠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그룹 주요 사옥 116개를 보유한 SK리츠가 코스피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늘 상장한 SK리츠의 공모가는 5,000원으로 시초가는 6.8% 높은 5,340원에 형성됐으며 주가는 8.24% 오른 5,7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국내 리츠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을 지급하기로 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공모 청약에서 552:1의 경쟁률을 기록해 증거금 19조 3천억 원을 끌어모으며 리츠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주식처럼 만들어 거래가 가능한 상품으로 직접 투자보다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 수익률이 크게 증가하자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리츠 상품이 외면받았습니다. 어제 SK그룹이 SK리츠를 활용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타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SK주유소 부지에 매입을 완료하는 등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하반기 신한, NH, 미래에셋 등 리츠 상품들의 상장이 예상돼 배당 수익률과 지속성 등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